예, 첫 번째 챕터입니다. Easy Concurrency with the Task Module. Task Module을 이용한 손쉬운 Concurrency가 주제예요. 그래서 Concurrency가 무엇인지 그림이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이게 Concurrency인데 이걸 조금 간단하게 용어부터 정리를 하죠. 일단 Concurrency 부분하고 Parallel하고 좀 다릅니다. Concurrency하고 Parallelism. 이라고 할까요? 혹은 parallel computing. 글자 크기가 상당히 다르네. 자, 다시 글자 크기를 조금 14 정도로 하겠습니다. Concurrency는 기본적으로 얘는 뭐냐니까 하나의 CPU 혹은 CPU 코어라고도 표현합니다. 혹은 코어 또는 하나의 CPU를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일을 처리하는 단위예요. 요 프로세스 개념 여러분 리눅스 기초 시간에 공부를 좀 하셨겠습니다만은 서로 분리된 일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 프로세스 있고 언어 하나 어떤 일의 단위 컴퓨터가 처리하는 일의 단위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리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고 청소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 생활하는 학교에 가는 학교 생활하는 공부하는 등등 서로 분리되잖아요. 공부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서로 다른 일이죠. 그죠? 이렇게 서로 분리될 수 있는 서로 분리되는 일의 단위를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일이 요리와 청소 혹은 요리와 회사 근무 이거를 프로세스가 하나의 CPU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하는 거. 공유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CPU가 있으면은 이 CPU를 1초간은 요리하고 그리고 다음 1초간은 청소. 또 다음 1초간은 또 뭐라고 할까요? 공부를 하고. 또 다음 1초간은 또 다시 요리를 하고. 또 다음 1초간 청소. 또 다음 이렇게 공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CPU가 시간을 나눠서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세 가지 일이 세 가지 프로세스입니다. 이해되시죠? 세 가지 프로세스. 이 프로세서를 하나의 CPU가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1초씩 이렇게 1초씩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 요리를 한다, 청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서로 간에 딱딱 1초 지금 요리 안에 지금 공부 안에 구분이 될 텐데 1초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억분의 1초분의 1초간 요리하고 다시 1억분의 1초간 청소하고, 그죠? 다시 1억분의 1초 동안이죠? 공부를 하고, 또 1억분의 1초간에 요리를 하고, 이렇게 1억분의 1초씩 나눠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CPU가 동시에 세 가지 일을 하는 걸로 보이죠. 왜 사람은 1억분의 1초로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죠? 이게 컨커런시입니다. 컨커런시예요. 그리고 패러럴 컴퓨팅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컴퓨팅 패러럴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팅 요거는 좀 개념이 달라요. 요거는 두 개의 CPU가 두 가지 프로세스 일 혹은 프로세스죠. 프로세서를 제각기 수행하는 제각기 수행. 이게 패럴리즘입니다. 이거는 컨커런시는 하나의 CPU가 하는 것이고 패럴렐 컴퓨팅은 두 개의 CPU가 동시에 각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서로 간에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또 엘릭스에서 말하는 컨커런시 프로세서와 컴퓨터 일반적인 컴퓨터의 프로세서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하나의 프로세스, 정확히 말하면 스레드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뭐 일단 프로세스라고 하죠. 하나의 프로세서, 방금 말했던 이 프로세스 있잖아요. 컴퓨터가 원래 이렇게 여러 가지 일, 컴퓨터가 일을 처리하는 단위에서 요리, 청소, 회사 근무, 공부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잖아요. 이 프로세스를 하나 컴퓨터에게서 받습니다. 엘릭스 프로세스예요. 엘릭스의 프로세스는 일단 컴퓨터로부터 하나의 프로세스, 한 개의 엘릭스 프로세스를 받아요. 정확히 말하면 얼랭인데 일단 엘릭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프로세스를 할당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컴퓨터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회사 뭐 삽질도 하고 나무 베기도 하고 풀 뽑기도 하고 등등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엘릭스도 동작시키는 거예요. 엘릭스 실행도 하는 거예요. 엘릭스. 그럼 엘릭스 실행하는 것은 엘릭스 프로그램, 엘릭스 앱의 실행이라고 그럴까요? 어플리케이션에 실행하는 것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여러 프로세스들 중에 하나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릭스 앱 실행하는 혹은 엘릭스 프로세스를 앱을 실행한다고 해보자면 엘릭스 프로세스라고 그럴게요. 엘릭스 프로세스. 엘릭스 프로세스는 여러 프로세스들, 컴퓨터 입장에서는, CPU 입장에서는 컴퓨터가 처리하는 여러 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엘릭스는 자기 프로세스를 받았잖아요. 엘릭스 프로세스를 할당받았습니다. 를 받은 다음에 요걸 나눕니다. 몇 개로 나누냐면은 한 개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 혹은 수천만 개로 나누는 거예요. 재차 나눈다. 재차 나눈. 재차 나눈 이것을 엘릭스 프로세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엘릭스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컴퓨터 프로세서보다도 크기가 훨씬 작죠. 그죠? 많게는 수백만 개 혹은 수천만 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컴퓨터 성능이 따라가면 수천만 개로 나눠지고, 제 노트북 컴퓨터는 대략 10만 개 정도로 나눠서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노트북의 경우는 그래요. 성능 좋은 컴퓨터는 수천만 개로도 나눌 수가 있죠. 그게 엘릭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세서와 엘릭스 프로세서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개념인데 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컨크런시. 이렇게 태스크 A, 태스크 B, 일입니다. 일. 요리, 청소, 시간을 나눠서 컴퓨터가 1억 분의 1초씩 나눠서 1억 분의 1초는 청소하고 1억 분의 1초는 요리하고 1억 분의 1초는 공부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이게 컨크런시예요. 그죠? 그리고 패럴리즘이에요. 패럴리즘은 CPU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른 CPU가 얘는 얘대로 움직이고 얘는 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컨크런시와 패럴리즘을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합치면은 여기 있는 태스크 A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태스크 B도 밑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 지금의 컴퓨터는 대부분의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2023년의 컴퓨터는 컨크런시와 패럴리즘을 둘 다 수행을 하고 있어요. 자, 컨크런시와 패럴리즘에 대한 개념들이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걸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런 다음에 구글 트랜스레이트에 넣고 이게 책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우리가 엘릭스를 사용하여 동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인기 있는 도구를 다룰 것입니다. 그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배우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됐죠? 그죠? 보니까 뭔가 이해가 조금은 되지 않나요? 조금 이해가 되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을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걸로 또 넘어가서 다음 챕터로 다음 섹션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보고 나면은 다 본 뒤에 다시 처음부터 읽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은 태스크 모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